일단은 여기 전원을 먼저 킵니다. 전원을 키면 불이 들어오죠. 지금 벌써 페어링 됐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이러다가 나 아이폰으로 갑자기 타이핑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저는 1번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1번을 누르면 네, 지금 페어링 된거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뭐 블로그도 쓰고, 그 다음에 유튜브 뭐 스크립트도 작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핑을 좀 많이 하는 일이 있는데, 타이핑은 일반적으로 좀 집에서 많이 타이핑을 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좀 밖에서 타이핑을 한다라고 하면,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아이패드, 좀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뭐 터치 해가지고 뭔가 쓰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외부에서 타이핑하기보다는 오히려 집에서 안정적인 공간에서 좀 타이핑을 좀 좋아하고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뭐 키보드가 좀잘 나와 있다라고 해가지고 좀 살짝 끌리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되게 높다 보니까 좀 가성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포기했던 기억이 좀 있고요. 이러던 찰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 로지텍의 K380, 네, 그 제품이 엄청 괜찮다라고 진짜 귀가 뚫리도록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이 그 제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여러 블로그 리뷰들을 좀 많이 찾아보다가 뭐 결국은 구입을 했거든요. 뭐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게 그냥 뭐 현금 내가지고 구입을 하기보다는 제가 쓰고 있는 현대카드 M포인트로 그 제품을 뭐100% 포인트를 활용해가지고 살수 있는 좀 그런 루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실제로 제 현금이 들어가지 않고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현대카드를 쓰고 있다라고 해서 뭐 M포인트가 좀 넉넉하게 있다, 그러면 아마 저처럼 이런 방식으로 구입하시는 것도 뭐 하나의 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바로 이 제품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저는 이미 뜯어가지고 좀 사용을 했습니다.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리뷰를 하게 되면 실 사용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하는데 현실감이 좀 떨어지고 좀 유용하게 정보를 좀 드리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먼저 뜯어가지고 많이 사용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면서 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색상들이 있는데 검정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제품 구성으로는 여기 이렇게 뜯게 되면, 네, 제가 미리 지금 포장을 해놨거든요. 네, 영어로 된 설명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비닐을 뜯으면 이렇게 휴대용 키보드 로지텍 K380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되게 깔끔하게 생겨가지고 하나씩 소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생겼어요. 그런데 뭐 깔끔하게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사용성조차도 되게 좋다 보니까 이 제품 불만 가진 사람이 진짜 단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사게 되면 케이스를 사은품으로 줬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케이스는 사은품으로 안 주고, 네, 여기 보시면 로지텍이라고 스티커가 박혀 있죠. 그래서 이 담요를 요즘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케이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아마 따로 뭐 구해야 될것 같은데, 인터넷이나 좀 그런 데 보니까 뭐 다이소에 좀 괜찮은 제품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주변에 있는 다이소 한번 뒤져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한다면, 제가 아이폰, 네, 아이폰 대비 한이 정도, 한 개, 두개 조금 안 되는, 네, 그 정도 크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패드 미니가 또 있잖아요.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사용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 단점과 장점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장점 먼저 듣고 단점 들으면 단점이 좀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단점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는 약간 무게가 좀 있어요, 제품이. 그래서 뭐 타이핑할 때는 좀 안정적으로 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제품이 휴대성으로 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밖에서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타이핑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뭐 카페나 아니면 좀 안정적인 사무실에서 좀 자리 잡고 타이핑하기 좀 괜찮아 보이는, 네, 좀 그러한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사용자에 따라서 뭐 장단점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장점으로 보였는데
대중적으로 보면 단점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린 게 낫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 키베어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뭐 커맨드 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뭐 커맨드 그리고 이쪽 위쪽 배열을 보시게 되면 애플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뭐 맥 계열의 키보드랑 되게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안드로이드나 윈도우 뭐 노트북 거기에서 충분히 뭐 페어링 가능하고 사용을 할 수 있기는 한데 키베어 자체가 애플 제품이랑 되게 어울리다 보니까 만약에 뭐 안드로이드나 그런 윈도우 계열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약간의 이질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좀 애플스러워가지고 진짜 만족스럽고 제 개인적으로는 장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뭐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뭐 애플 계열보다는 뭐 안드로이드랑 그다음 뭐 MS의 윈도우 제품들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단점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딱 키보드만 있어요. 그런데 이거랑 같이 쓰게 되면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패드류랑 같이 이제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할 텐데 거치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같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거치대를 따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이거 다음 버전 K480이라는 제품은 거치할 수 있는 게 여기 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품이 또 보니까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거치를 하게 되면 이 거치 각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만약에 내가 타이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한 결국은 따로 거치대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K480보다는 K380 이 제품을 더 추천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거치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그게 저는 단점으로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 외에는 단점이 따로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제품에 만족했었던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가격이 저렴해요. 뭐 어느 정도 저렴하다라고 하면 이 제품이 로지텍 제품인데 한 2만 원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블랙으로 샀는데 블랙이 조금 다른 프리미엄이 좀 붙어가지고 금액이 있는 편인데도 3만 원을 안 넘겼어요. 그래서 키보드 뭐 휴대용 키보드 블루투스가 되는데 이렇게 견고한 키보드를 뭐 3만 원 밑에 아니면 2만 원대에서 구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크기가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요. 휴대용 키보드들을 보게 되면 크기가 되게 작아가지고 실제로 타이핑하면 제대로 타이핑 못하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실제로 타이핑하는데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것과 유사한 느낌으로 유사한 사이즈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장점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보시면 노랑 색깔 이렇게 세 개 있잖아요. 네, 이게 페어링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1번 기기 저장해놓고 2번 기기 저장해놓고 3번 기기 저장해놓고 진짜 이게 엄청 빨라요.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 제가 한번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아이패드랑 아이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페어링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전원을 먼저 킵니다. 전원을 키면 네, 불이 들어오죠. 지금 벌써 페어링 됐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이러다가 나 아이폰으로 갑자기 타이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저는 1번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1번을 누르면 네, 지금 페어링 된 거 보이세요? 그러면 다시 아이패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다가 저는 2번을 누르고 그 다음에 타이핑을 누르고 있을게요. 네, 지금 타이핑 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기들을 바로바로 페어링 해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폰 제품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 있는 단축키들 있잖아요. 되게 잘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완성도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대충 만든 키보드가 아니라 실제로 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만들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반 키보드랑 비교하면 조금 애매한 점이 있지만 휴대용 키보드들을 나열해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제품이 키감이 진짜 쫀득쫀득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감이 되게 괜찮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핑 작업할 때. 그리고 이 제품이 로지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로지텍들 보면 저렴한 제품들도 있는데 금액대가 좀 어느 정도 좀 있는 제품으로 좀 알고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 그런데 로지텍에서 이렇게 가성비 좋은 제품 만들었다라는 거 저는 이거 자체가 장점이고 충분히 쓰는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제품 굳이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좀 집에 한 개 정도는
장만해 놓으면 진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제품이 나중에 단종되면 오히려 중고 가격이 신품 가격으로 좀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정도로 제품 진짜 잘 만들었고 금액도 저렴하니까 이때 하나씩 좀 구입해 놓으면 뭐 컴퓨터 키 귀찮을 때좀 이걸로 타이핑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일반적으로 타이핑을 하면 에버노트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버노트 자체가 실시간으로 약간 동기화가 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폰에서 타이핑을 하다가 그러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에서 또 작업을 하게 되면 뭐 동기화 되었던 것부터 해가지고 타이핑을 할 수 있는 좀 뭐 삼박자가 맞는 좀 그런 제품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랑 그 다음에 뭐 패드류 스마트폰 그 다음에 에버노트까지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좀 그런 타이핑이나 문서들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로지텍 K380 리뷰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이 제품 좀 관심이 있었는데 영상 좀 도움 되었다 그러면 제가 매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이 저에게 좀 많은 힘이 되니까 좀 앞으로 아끼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런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나 아니면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 찾아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